이제 저의 화장대를 공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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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와, 맞네요. 다시 돌아왔네요. 그러니까요. 다시 가난해졌네요, 저희는. 네, 저희가. 조명도 있어요, 저희 집에. 샵처럼 마치 느낌이. 저 조명할 때 형광빛이랑 주광빛이랑 섞어야 돼요. 맞아요. 저게 너무 형광빛이 되면 피부가 너무 창백하게 나오고 너무 옐로우기가 많은 주광색이 되면은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.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커버가 안 돼요. 왜 이렇게 존내하고 밖에 나가면 잡히고 완전. 스킨케어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. 수분크림, 세럼, 에센스. 아, 그리고 여기 또 물이 있죠. 화장을 하다가도 또 마시고. 얘네는 다 쿠션.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쓰는 아이들이고요. 립 제품, 바디 용품들. 그리고 거의 섀도우는 없어요, 저는. 섀도우는 없어요, 저는. 서랍에 있는 거 조금 꺼내왔어요. 짠! 지금부터 저의 셀프 메이크업을 공개하겠습니다. 화장솜에 스킨 미스트를 묻혀서 결을 정돈해주면. 안 해도 한 것 같네. 세럼은. 다 한 것 같아. 진짜 한 것 같은데 지금 끝난 것 같거든요? 안 해도 이렇게 반짝반짝하지. 수분크림. 저는 좀 T존은 유분이 있는데 좀 여기는 건조한 편이에요. 보습을 해주는. 이렇게 볼에. 장벽을 만들어준다고 하나? 건조한 부위에 좀 더 밀착시켜주는 거죠. 기초 스킨케어는 딱 이렇게 세 단계로만 바르는 편이에요. 너무 영양을 주는 것보다 딱 수분감만 많이 채워줘도 피부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순한 수분크림으로 듬뿍 수분감만. 길쭉길쭉해요. 다음 쿠션.